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인간 몸에 대해서. 일단은 뇌를 보면요. 하루에 약 2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2만 가지 생각. 픽처 그려보세요. 천억 개 뉴런스. 신경 물질이 뇌세포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이 각각 파이어. talk, 트위터 서로서로 대포 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에서 50번 초당이에요. 평균 다 5에서 50번 정도 초당 서로 총을 쏘듯이 이야기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he impulses, 이러한 진동들이 시간당 270마일 정도의 속도로 갈수 있고요. 이 속도는 너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say 물체를 보자마자 그것을 즉각 identify 알아내도록 합니다. 아, 이게 캣이구나, 오렌지구나, 가필드가 생각나게 하는구나, 가필드가 네가 좋아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생각이 하루에 2만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버히트 하기도 말고요. 프리즈 과열시키지도 않았고 또 냉동시킨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Your inner thermostat 안의 온도계라고 할수 있는 hypothalamus 안에 위치한 이 부분이요. engineering 기계공학적으로 봐서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A change as little as 1 degree Fahrenheit triggers 1도 정도의 화씨입니다. 페르나이트의 작은 변화도 당신의 몸이 triggers 방아쇠를 당겨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당신의 몸을 life saving adjustment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변화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0.3도 정도의 작은 변화도 몸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드저먼트를 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When your temperature 기온이 너무 하이 하잖아요. 하이 하게 되면은 blood vessels in your skin 우리 피부에 혈관은 dilate 열버지 팽창해 가지고요. 커져 가지고 열을 release 하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것들은 constrict 수축하고 당신의 sweat gland 땀 분비선이 shutdown 폐쇄돼 버리는 겁니다. 열을 빼내지 않는 거죠. Once your core temp 당신의 내부 온도가 heat 97 degrees 97도가 돼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shivering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열을 내는 방법으로 떨기 시작하죠. 그만큼 자동적으로 열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장 박동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은 매일 분당 60에서 100번 정도 박동을 합니다. 비트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Doing bicep Curls at the pace. 걸어가면서 바이셉 양쪽 엉덩이를 curls 이렇게 실룩거린다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만 번입니다. 10만 번. 보통 사람의 평생 동안은 거의 30억 번을 최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What's also very impressive about 심장에 대해서 역시 놀라운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A vigorous, 힘겨운 워크아웃 운동을 하는 동안 70% 이상의 아웃풋이요. 당신의 워킹 머슬들의 fuel, 연료를 대고 가속화시키고 그저 20%밖에 안 합니다. Less active 할 때는요. 운동할수록
모든 허트의 아웃풋 생산량의 70%가 워킹 쪽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운동 안 하면 20%예요. 그만큼 운동 안 하면 심장이 가만히 있는 거죠. You have about 약 10만 마일의 다양한 blood vessel, 여러 가지 혈관들을 갖고 있죠. 그것은 끝에서 끝까지 쭉 laid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장은 매일매일 그것들을 통해서 피에 거의 2,000 gallons, 약한 5,000리터 정도를 뿜어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하죠. 나머지는 또 매일매일 더 해야 되겠네. 너무 재밌어가지고.